스트렝스 강 영어 독해 테스트 1 8번 들어갑시다. 자, 내용 1차 문제인데, 내용 1차 문제는 또다시 내용 1차 문제 나오든지 어법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지시사 인칭 지칭을 가리키는 지시사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과연 이 글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아부바커 무하마드 아이반 자카리아 알라지. 아이씨, 이름 되게 기네. 자, 어쨌든 이 사람 어떤 사람? born 태어난, 바로 라이라는 페르시아의 도시에서 태어난 바로 이 사람은 was the first great writer, 첫 번째 위대한 작가였습니다. 뭐에 있어서? 바로 Islamic medicine, 이슬람 의학에 있어서. 자, 첫 번째 의학 저서를 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나 봐. 자, 그러면서 그는 유명했습니다. 뭐로서? 바로 as a physician, 의사로서. 어디? In both the East, 동양 그리고 서양 둘 다에서 의사로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 이거는 East and West에 둘러붙는 거지, 관계부사다. He was known, 그는 알려졌습니다. 뭐라고? Arabic Garden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동양 그리고 서양에서 그는 알려졌습니다. 바로 The Arabic Garden, 아랍의 갤런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갤런은 그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면서 바로 의사였대. 그지? 이 갤런. 그러니까 아랍의 이런 이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졌다. 자, 그러면서 그는 공부했습니다. 라이에서. 그리고 became the director. 자, 그 한 병원의 병원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나중에 그 병원을 이끌었습니다. 어디? 바그다드에 있는 병원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hospital 이렇게 수식하지, 관계부사다. 학생들은 왔습니다. 뭐로부터? 먼 곳으로부터. 뭐 하려고? To study with him. 그와 연구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아주 먼 곳으로부터 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 자, he's credited. 원래 credit 하면 믿다, 신용하다인데 수동이니까 그는 믿어집니다. 뭐라고? 232개의 어떤 작품을 가진 것으로. 여기서 작품 그 서적이겠지? 그런데 여기 관계사 들어갔다. 그런데 그 서적의 대부분은, 자, most of which 이렇게 써도 되긴 되는데, of which만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물론 뭐 이렇게 여기 들어간다고 해도 뭐 전혀 문제는 없다. 어쨌든 관계사. 자, 그 저서의 대부분은 are lost, 유실되었습니다. 자, 뭐를 포함하여? 원래는 including 해가지고 그 관계사 주격 압축된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냥 거의 전치사화 돼서 쓰고 있으니까 그냥 전치사처럼 표시하자. 자, 모든 그의 철학적인 글들을 포함하여, 그지? 그 대부분이 유실되었습니다. 자, the most important, 그의 작품 중에, 그지? 그의 살아남은 의학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합니다. 뭐가? Al-Hawai. 자, 가장 중요합니다. 그의 살아남은 의학 서적 중에서. 얘는 이제 형용사 보호가 앞으로 나갔지. 그래, 도치가 됐다. 뭐가? Al-Hawai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얘는 뭐라고 알려져 있지? None.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 라틴 번역본으로 뭐? Continent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다? 바로 Longest Arabic Work. 가장 긴 아랍의 어떤 저서래. 그치? 의학에 관한, 그리고 in existence, 존재하는. 그러니까 continent하고 이게 동격이고, 이게 바로 가장 긴 아랍의 저서다. 현존하는 의학에 관해서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his paper, 그의 논문, 뭐에 관한? 바로 his paper. 자, his paper, 그의 논문, 뭐에 관한? 천년두와 measures, 홍역에 관한 그런 논문은. 자, 근데 그 논문은 뭐로 알려져 있대? 라틴어로 The Best라고 알려진 그 논문은 was translated, 번역되었습니다. 영어로. 그리고 다른 서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published, 발행되었습니다. 40개 판으로. 뭐 사이에? 15세기와 19세기 사이에 40번에 40개의 판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 자, 그래서 이걸 선생님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이 나오진 않았어. 그래서 지시사 문제로는 나올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아마 또 다른 무슨 문제? 바로 내용물치 문제 나올 수 있고, 어법이 혹시 나올 수 있으면 어떤 부분 나올 수 있는지 선생님하고 한번 표시를 해보자. 자, 이걸 변형 문제로 좀 대비를 한다고 하면, 내용일치 문제는 이미 나왔으니까 어법으로 조금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PP 형용사.
얘가 이 사람을 수식하지. 그래서 이 문장의 동사는 was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is and west 다음에 where 관계부사가 나왔다. 관계부사 뒤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온다는 거 알고 있지? 자, 그리고 그가 알려져 있으니까 be known 수동태가 됐고, 뭐뭐로서 알려지다 할 때는 이렇게 전치사 as를 쓴다. 자, 그리고 또 나중에 병원을 이끌었는데 병원 밑에 관계부사 where 들어왔지? 뒤에는 완벽하다. 그리고 그는 믿어진다 232개의 작품을 가진 것으로, 그러니까 저서를 가진 것인데 그 저서 밑에 들러붙는 거야. 그런데 그 저서들의 대부분, 그지? 바로 원래 문장은 이거였겠지. Most of them이었겠지. Most of them에서 them과 관련된 게 뭐야? 바로 이제 230 works 아니겠니? 그것의 대부분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위치로 바뀌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전치사하고 같이 됐고 앞으로 튀어나간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자, 그리고 요거 조금 조심해야 돼. The most important 할 때 얘가 형용사야. 그래서 주어가 뭐냐 하면 바로 how이. 얘가 주어지. 얘가 주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동사가 is가 되는 거. 왜냐하면 요 앞이 지금 works가 있잖니. 그지? 그의 생존한 의학 서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때 요 s 때문에 속을 수가 있는데 절도에 속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r 하위 밑에 바로 pp 형용사가 붙은 거다. 알려져 있으니까 뭐로 알려졌냐면 요거야. 여기 전명구 잡고 나면 바로 continent으로 알려진 이렇게 구조가 되겠지. 자, 그리고 그의 논문 천년두와 홍역에 대한 그의 논문 했는데 이 논문은 또 pp 형용사에 알려진 거야. 라틴어로 뭐라고? 바로 de beste라고 뭐 알려진 이 논문이 당연히 이 paper의 동사는 was가 되겠지. 번역되었대. 그러면서 여기 병렬이야. 번역되었고 발행되었대. 그래서 요건 요렇게 병렬 처리된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어법 문제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뭐 평점 따로 선생님이 발로 말하려고 할게. 그냥 한 어법 정도에서 한 2점 정도 평점을 선생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